자, 플랫폼과 전자업계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제 분야를 막론하고 최정상에 있는 둘의 대결은 세간의 이목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국내 산업계에도 이런 다양한 라이벌 관계가 존재합니다.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자주 관측되곤 하는데요. 산업계에서 라이벌의 존재는 위기이자 행운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그 자체가 스스로 역량을 쌓을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특히 변화가 곧 생존인 ICT 영역에서 자주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곤 하는데요.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벌이라고 하면 단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꼽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라이벌이 맞습니까? 그 전자 영역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 플랫폼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대표적인 라이벌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네개 기업의 2023년 실적을 비교해 보는 걸 오늘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어느 곳이 지난해 더 장사를 잘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자업계부터 알아볼까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시장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라이벌 기업이죠. 양사는 비슷한 시기에 경쟁 제품을 내놓는가 하면 때론 우리가 더 우수한 기술력을 지녔다면서 치열한 장외 설전도 그 서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직원들 역시 상대 기업에 밀리면 안 된다는 저마다의 기준을 마련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사는 성적표도 늘 비슷한 시기에 내놓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곧장 비교가 이루어 자존심 대결이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일단 덩치면에서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압도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지난해 역대급 반도체 불황으로 곤두박질 쳤음에도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LG전자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258조 9,4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네, 258조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 LG전자는 연간 매출이 약 84조 2,300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역시 삼성전자는 6조 5,700억 원 수준을 기록했는데 LG전자는 3조 5,500억 원에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약 3배, 영업이익은 약 2배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대표적인 성장 지표인 연간 영업이익률은 LG전자가 4.2%로 2.5%인 삼성전자보다 높은 성적을 네, 일단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좋게 냈는데, 자, 실적 규모가 예상보다 좀 크네요. 그렇죠. 그 양사의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볼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산업계의 대표적인 라이벌 기업으로 꼽히지만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있지만 LG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 규모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역시 양사의 실적 규모 차이를 만든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바일 시장에서도 꽤 오랜 시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지만 3년 전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LG전자가 모바일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이죠. LG전자는 오랜 시간 이어진 스마트폰 부분의 그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21년 7월 30일 사업을 공식 철수한 바 있습니다. 양사가 직접적으로 시장 경쟁을 펼치는 분야로는 현재 가전 TV, PC 정도가 꼽히는데요. 그리고 B2B 사업 영역에선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나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3년에 누가 더 장사를 잘했는지를 알기 위해선 직접 경쟁을 벌이는 분야의 실적을 비교해야겠는데요. 삼성전자 전체 성적표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분을 제외한 수치와 LG전자의 전체 실적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일단 양사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분야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인데 네. 삼성 쪽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는 분야를 비교해야만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장사를 더 잘했는지가 네, 알수 한번 있겠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우선 소비자 제품 분야를 보면 삼성전자가 TV 분야에서
지난해 우위를 점했고 가정 영역에선 LG전자가 더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TV 모니터 제품 매출은 약 30조 3,75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반면 LG전자의 TV 사업부의 매출은 약 14조 2,3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자, 가전과 TV는 아예 다릅니까? 예, 사업 영역이 좀 다르게 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전 안에 TV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사업 구분을 이제 좀 구분 짓는 시장 자체가 다른 걸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TV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LG전자보다 두 배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가정 영역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가전 사업 영역에서 대략 26조 65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 LG전자 가전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은 30조 1,400억 원 수준입니다. 아, 여기서는 LG가 앞섰네요. 네, 맞습니다. TV 사업과 달리 LG전자 가전 매출이 삼성전자보다 약 13.5%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TV는 삼성전자가, 가전은 LG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전이라고 하면 TV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전 용품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뭐 냉장고, 세탁기 뭐 맞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네. 생활 가전 영역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양사의 TV 가전 영역의 매출 합산치를 보면 삼성전자가 56조 4,400억 원으로 44조 3,700억 원의 LG전자보다 좀 우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의 신규 대결 시장으로 떠오른 자동차 전자 장비 영역에서도 삼성전자가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LG전자는 VS 사업 본부를 통해서 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만은 지난해 매출 약 14조 3,390억 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조 1,74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 LG전자의 VS 사업 본부의 지난해 매출은 10조 1,480억 원, 영업이익은 1,33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LG전자의 VS 사업 본부의 실적이 2015년 이후로 8년 연속 성장을 이뤄냈지만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TV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에서 LG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어도 토탈로 해서 하면 삼성전자에게는 아직 LG가 좀 밀린다. 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뭐 네. LG가 전장 부문에서도 지금 8년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자 부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 플랫폼 쪽 알아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국민 플랫폼으로 불리는 기업이죠. 네이버는 검색 기능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로 국민 플랫폼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양사 모두 각자의 주력 서비스 분야를 평정한 뒤에 사업 영역을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했고요.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500만 명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네.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등극했습니다. 양사는 IT 역량을 바탕으로 B2B 솔루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 구조는 매우 유사한데요.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된 매출원은 광고 수익으로 같기도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래서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대표적 라이벌 기업으로 꼽히면서 비교 선상에 자주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업 분야도 많이 겹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자,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국민 플랫폼으로 함께 묶이고는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2023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써내긴 했습니다만 양사의 사업 규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2021년 3분기 카카오가 네이버의 매출을 앞지른 때도 있었지만 이 같은 이변은 이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3년 매출 영업이익은 물론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까지 네이버가 모든 면에서 카카오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카카오의 조급증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는 지난해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사업에서도 점차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카카오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플랫폼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네이버는 관련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영역을 순차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여전히 차세대 AI 모델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양사의 그 상황은 2023년 실적을 수치로 보면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9조 6,700억 원 수준이요. 반면 카카오는 8조 1,06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8조나 나왔네요. 네,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의 비교를 하면은 그 큰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네, 그 연간 영업이익 역시 네이버는 1조 그 5천억 원 수준, 그리고 카카오는 5,020억 원 수준을 집계됐습니다. 그 매출은 16% 정도 적으로 비교적 차이가 크진 않지만 영업이익은 3배 정도 격차가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건 네이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는 건 국내 광고 시장의 호불항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영향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인데요. 양사의 수익성 성과는 그런데도 크게 엇갈린 셈입니다. 네이버는 전년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14% 정도 상승했지만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11% 감소를 나타내면서 좀 좋지 못한 성적표를 기록했죠. 네이버의 영업이익률 역시 그 15.4%로 IT 기업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카카오는 6.2%로 제조업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이런 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10% 미치네요. 지금 6% 됐는데. 네. 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플랫폼 영역 이외에도 이 웹툰 그리고 웹 소설에서도 좀 경쟁을 벌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전반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웹툰과 웹 소설 분야에서도 네이버가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그리고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피코마를 통해서 웹툰과 웹 소설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들 기업 모두 사업 운영 방식이나 진출 시장이 비슷해서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2023년 연간 매출은 1조 5,04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웹툰 분야 자회사의 매출 합산치는 9,220억 원에 그쳤는데요. 네, 자, 이 양사의 이 웹툰 매출을 합치면 2조 4천억 원이네요. 그렇죠. 예. 웹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국내에서 만들어진 웹툰이 세계 시장으로 점차 뻗어나가면서 양사의 실적 역시 크게 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시장을 이 개척한 곳으로 같이 꼽히긴 하지만 규모 면에선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약 6천억 원 정도 시장 장악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네이버, 카카오 두 번째 라이벌 관계의 기업들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